안녕하십니까. 예도입니다. 11번째 해결과 포스트 모더니즘 강좌를 하겠는데요. 여기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도의 산책로가 아니죠. 여기는 영주라는 곳인데, 여러분들 부석사 다 아시나 모르겠네. 부석사라고 하는 그 절과 가까운 곳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인삼이 많이 나는 풍기에 와 있어. 예도가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시골인데요. 여기서 조금 더 가면 그 유명한 동양대학교가 있고, 하여튼 그런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비 마을도 있고, 뭐 서원인지, 그 동네에 있는데, 해겔의 정신현상학 강의가 제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얘도는 어쨌든 11번째 강좌를 이어나갑니다, 여러분. 11번째 강좌가 완전 시골길을 걸으면서, 그 다음에 그 옆에 개울이, 비가 많이 와서 조금 올라와 있고, 뭐 그런 상태. 그런데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래서 여도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그 시골길을 걷고 있는데요. 해겔의 절대 정신이 이 시골 마을에도 현존할지 잘 모르겠어. 어쨌든 강좌 시작합니다. 자, 저번에 10번째 해겔과 포스트 모더니즘 강좌를 하면서 일단은 정리를 좀 해야 될것 같아. 첫 번째가 해겔이 체계의 서술을 통하여 정당화되어야 되는 그러한 해겔의 통찰에 따라서 관건이 되는 것은 첫 번째가 진리라고 하는 것. 그것은 실체가 아니라 주체로 파악하고, 그 다음에 표현해야 된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동시에 주목해야 할 것은, 실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성이나 지식의 지, 암, 알미죠, 암. 알의 직접성, 곧 보편성을 자체 안에 포함하고 있어. 그런데 그 보편성이나 지의 직접성이라고 하는 것, 알의 직접성, 지식의 직접성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은 바로 존재요. 지식에 대한 직접성이다. 이렇게 또 부연 설명을 해놨어. Sein oder Unmittelbarkeit für das Wissen ist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존재이면서 지식을 위한 직접성을 자체 안에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야. 이해가 되죠? 이게 바로 두 번째 주목해야 될 거. 그리고 이제 가정법이 나와. 만약에 이제 여기서부터 하다가 이제 그만둔 거야. 잘 따라오십시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강좌입니다. 자, 신을 하나의 실체로서 파악하는 것. 그런데 이러한 규정이 표현되었던 그 시대가 신을 하나의 실체로서 파악하도록 선동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이유는 첫 번째로, 부분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본능에 놓여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바로 거기에서는 자기의식이 유지되지 않고 함몰해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신을 실체로서 파악하는 이런 철학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신의 자기의식의 운동을 통하여 변증법적 운동, 정신의 운동에서 핵심이 되는 젤프스트 베부스트자인, 신의 자기의식의 개념이 빠져 있다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신을 그런 고정된 실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정적인 실체로서 파악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해결의 진단인 거야. 그래서 자기 의식이 유지되거나 보존되지 않고 운털개강엔 함몰해 버린 거야.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사유를 사유로서 고소하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정반대의 현상은 바로 보편성이야. 그런데 이 보편성은 또한 단순성이거나, 여기서 중요한 거야. 단순성이고, 줄 치십시오.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구별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실체성이야. 그러니까 사유를 사유로서 고수하는 정반대의 것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보편성이요. 단순성이거나 구별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실체성으로 나타난다는. 그게 이런 자기 자신은 움직이지 않고 다른 것을 움직이게 하는, 마치 신이 정지되어 있어서 최고 존재자로서, 하나의 실체로서 간주되는 이런 철학을 자기는 거부하겠다라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헤겔은 지금 의도하고 있는 게, 지금까지 서양 철학에서 사용되었던 실체 개념을 거부하겠다라는 거야. 뒤에 이유가 나와요. 살아있는 실체, 곧 주체로서의 신을 파악하겠다는 것이요. 이 살아있는 실체로서의 주체는 바로 신이요. 절대자라는 거야. 이해가 되죠? 요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관건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사유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으로서의 실체의 존재를 자기 자신과 통일시키고, 그 다음에 직접성이나 직관을 사유로 파악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여전히 관건이 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러한 지적 직관이 또다시 비활성, 그게 트래거가 독일어로 비활성의, 관성의 이런 뜻이야. 그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활성적인, 그러한 단순함으로, 단순성으로 되돌아떨어지지 않는지,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야. 이 지적 직관, 이거 누구 이야기하는 거야? 아, 당연히 셀링이죠. 그러니까 이런 지적 직관, 그러니까 비테를 거쳐서 셸링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칸트가 자연신학 논증에서 목적론을 이야기하면서 미학과 연결시켰던 판단력 비판에서도 조금 나타나는 이런 지적 직관이 바로 문제가 되는데, 거기서 문제는 뭐야? 실체의 존재를 자신과 결합시키고, 여기서 사유가, 그리고 직관이나 직접성이 사유로서 파악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철학에서는 문제가 뭐야? 직관이 직접적인 것이요. 신을 파악하고, 신성의 절대성과, 그 다음에 신성의 지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길은 뭐야? 당연히 직관인 거야. 그래서 지적 직관인 거야. 근데 해결의 문제는 뭐죠? 여기서 직관으로 나가면 개념으로 확정되는 그러한 것은 빠져버리고 그냥 신에 대한 표상에 머문다는 거야. 여러분, 야, 정말 이 어려운 것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해결의 불만은 뭐야? 이 지적 직관의 문제는 직접성이요, 신을 파악하는 거긴 하지만, 이거는 단순히 표상으로 머무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볼 때는 변증법적 운동을 통하여 표상을 거쳐서 개념에 이르는 이런 철학에서는 이건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래서 헤겔은 이것을 문제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지적 직관이 또다시 디트레거 아임파하이트 쭈릭펠트 비활성화의 특성을 가진 단순성, 그러니까 운동이 없는 관성적인 단순성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야.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현실성 자체를 비현실적 방식으로 서술하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신은 이성적인 것이요, 현실적인 것인데, 이런 현실적인 것까지도 지적 직관은 비현실적 방식으로 서술하기 때문에 변증법적 운동에 그러한 개념에까지 도달하는 방식의 철학을 수행할 수 없고, 그리고 이런 철학에서는 뭐야? 뭐가 빠져 있어? 운동이 빠져 있다라는 거야. 이해가 되죠? 이걸 거부하겠다라는 거야. 너무 재미있잖아, 그죠, 여러분? 야, 나중에 예도의 제자가 나타나서 예도의 이 독일의 1차 자료 강좌를 누가 정리해서 책으로 하나 냈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죠? 재밌잖아, 그죠? 이제 계속 나갑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해결의 견해가 나오는 거야. Die lebendige Substanz ist ferner das Sein, welches in Wahrheit Subjekt oder was das selbe heißt, welches in Wahrheit wirklich ist, 이래 돼 있어. 줄 치십시오. 이 매우 중요한 거. 살아있는 주체는 더 나아가서 존재다, 이래 나와 있어. 그러니까 살아있는 주체가 존재야. 그러니까 이 주체는 죽은 게 아니야. 다시 합니다. 살아있는 실체라고 그랬어. 다시 해요. 살아있는 실체는 존재며 이 존재는 실로 주체야. 이해가 되죠? 그게 다시 정리하면 쉘링까지의 철학이 말했던 그 주체 개념을 버리고 이제는 이 실체 개념을 살아있는 실체로 바꾸고 그 살아있는 실체는 존재야. 맞죠? 헤겔한테서는 정신이 현실성을 만들어내잖아. 그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실체는 주체면서 존재야. 여러분, 너무 쏙쏙 들어오죠? 그런 뜻이야. 자, 그 다음. 혹은 이 동일한 이 주체가 의미하는 것, 주체라고 불려지는 것, 곧 참으로 실로 현실적인 거야. 이게 매우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주체라고 불려지는 이것은 뭐야? 현실적인 거라고. 비현실적인 게 아니라고. 그런데 뭐 과연 뭐 헤겔이나 피테가 말했던 그런 절대자가 또 비현실적인 건지, 이 비현실적이라는 거는 현실성을 갖는 거는 모두 다 운동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운동성이 없다라는 거, 변증법적 운동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비판인 거야, 여러분. 그 해결의 철학을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현실적이고 그 다음에 실로 현실적인 게 바로 이 주체라고 불려지는 거야. 그래서 그것은 살아있는 레벤디고 주프스탄츠요, 그 다음에 자인이야, 존재요, 그 다음에 주프엑트야, 주체야, 여러분. 이해가 되죠? 이게 절대자의 주체인 거야. 여러분, 오늘 엄청 중요한 거 나옵니다. 그게 뭔지 알아? 대자, 즉자, 대자 개념이 막 나와요, 여러분. 오늘 드디어 해겔의 1차 자료에서 나타나는 즉자, 대자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또 설명해야 돼, 오늘 예도가. 그러니까 얼마나 재미있는 내용이 계속 펼쳐지는지 몰라요. 장마를 피해서 또 이 먼 데까지 와갖고 강좌를 여는데 또 비가 오네. 얘도가 지금 모험을 하는가? 비를 맞고 그냥 강좌를 또 이어. 왜냐하면 장마철에는 이런 강좌를 비를 피해서 열어야 되는데,
그 강좌를 못 열어요. 오늘 어쨌든 해야 됩니다. 끝까지. 자, 너무 재미있죠? 이렇게 재미있는 게 철학이라고, 여러분. 얼마나 재미있어. 그래서 계속해서 강좌를 이어나갑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오직 그것이 살아있는 실체가,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여기서 지야, 여성이야. 그러니까, 오직 그 살아있는 실체가, 얘도가 그 대명사를 다 번역해서 지금, 직역과 의역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아주 편할 거야. 이 살아있는 실체가 자기 자신을 정립하는 운동이요. 혹은 자기 자신에게 다르게 되어가는 것을 자기 자신과 더불어서, 중재하는, 페얼 미툴룽, 중재하는 것인 한에서 그렇다라는 거야. 요한줄 갖고 여러분 오늘 강좌 다 끝낼 수 있어요. 여러분 강좌 잘 들으셔야 돼. 자, 이 살아있는 실체가 자기 스스로를 정립하는 운동인 한에 있어서 두 번째, 혹은 이 살아있는 실체가 자기 자신에게 다르게 되어가는 것을 자기 자신과 중재시키는, 페얼미툴룽, 매개시키는 것인 한에서 이런 뜻이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건 다 헤겔의 철학인 거야. 살아있는 실체는 스스로를 정립해. 이해가 돼요? 스스로를 정립한다는 거는 휘테도 썼고 셸링도 썼어. 그러니까 뭐야? 자기 자신을 정립하면서 그 휘테한테서는 뭐야? 이게 독일어로 뭐예요? 지히 젤부스트 제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놓고 특정한 장소에 앉힌다는 뜻이야. 직역하면 정립한다는 게 그런 말이에요. 별로 안 어려워. 그게 철학 용어로 바꾸면 그래 되는 거야. 자기 스스로를 특정한 방식으로 규정한다라는 거야. 이해가 되죠? 아, 비가 그쳤어요, 여러분. 아, 다행이야. 이 강좌는 끝낼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이 원서가, 여러분 봐봐. 원서가 다 젖어갖고 지금, 뭐야, 이 줄쳐놓은, 이게 옛날에 얘도가 10년 전에 줄쳐놓은 게 그냥, 잉크가 번졌어, 그죠? 그러니까, 휘테의 학문론에서 자기를 정립해. 뭐죠? 동일 요리야. 그래서 자기를 정립하는데 두 번째 단계에서 뭐야? 이 정립은 비아를 만나게 돼. 그래서 자아가 분리돼. 이게 부정성이야,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게 자기를 정립한다는 건 운동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휘테한테도 서도 자아 자신 안에서 자아의 운동이 있는 거야.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셸링한테서도 운동이 없는 게 아니야. 자기를 정립하는 것이 출발점이요. 이 정립으로부터 비로소 뭐야? 비로소 자연철학의 자연의 사물들이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 자연 사물이 뭐야? 신의 정신의 타자로서 나타나는 거야. 해결과 비슷하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운동을 역사의 현실성 안에 놓았다라는 게 다른 거야. 뭔가 자연철학 역시도 이 역사성으로까지 가는 것하고는 좀 다르죠, 그죠? 그것까지 할게요. 정립한다는 건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 자기 자신에게 다르게 되어 가는 것을 자기 자신과 중재해야 돼. 자기 자신, 지히, 안들스 웨얼덴이야. 웨얼덴이 대문자야. 그러니까 동사를 중성화시키면 대문자로 쓰면 명사가 돼, 독일어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지히, 안들스 웨얼덴,
자기 자신에게 다르게 되어 가는 거. 뭐야? 어? 정신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적자의 상태에서 대자의 상태로 또다시 정립하죠. 그렇게 되면서 타자와 불가피하게 만나야 돼. 인간의 정신 역시 그래. 인간은 자기 정신은 모두 다 타자의 것으로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 맞죠? 또 비가 와. 아, 그래도 감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르게 되어 간다는 건 뭐예요? 그 유명한 락강의 타자성이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헤겔의 부정성이야. 이 다르게 되어 가는 것을 자기 자신과 중재시키는 거야. 이게 일종의 화해예요. 그게 적자 대자. 여기서 다르게 되어 가는 건 부정성이고, 다시 자기 자신과 페을 미툴룽, 뭐죠? 중재시키고 매개한다라는 건 뭐야? 결합하는 거죠. 타자의 것과 나의 것을 결합하여 또 다른 새로운 그러한 유기체를 형성하는 게 헤겔 철학에서 종합이죠. 그래서 중재는 언제나 부정의 부정과 관계하는 거예요. 맞죠? 또 부정에서, 그런데 이 전체는 뭐야? 이런 방식으로 타자의 정신과, 그 다음에, 살아있는 실체로서의 주체는, 이런 방식으로 변증법적 운동을 한다라는 거야, 지금. 이해가 되죠? 그런 말입니까? 그게, 이것은 헤겔의 철학인 거야. 지금까지는, 가끔은 쉘링과 비테를 비판하기도 하고 했지만은, 지금은 헤겔의 말인 거예요, 이거는. 자, 계속 갑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살아있는 실체는 주체로서 순수하게 단순한 부정성이다. 드디어 나오네요. 순수하게 단순한 부정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실체는 적자로서만 있는 게 아니라 언제나 대자로서 자기 자신을 거리둘 수 있고 타자와 만날 수 있는 존재요. 여러분, 여기에 포스트 모던 철학이 다 들어 있어요, 여러분. 그죠? 그 다음에, 계속 갑니다. 그 다음에, 주체로서 순수한 고 단순한 부정성이요. 바로 이를 통해서 단순한 것에, 뭐야? 단순한 것의 불화요. 두 개로 갈라진다라는 거야. 독일어로 엔트츠바이웅이야. 두 개로 갈라져서 어떤 정도를 벗어나 있다라는 게 엔트츠바이웅인 거야. 그러니까 벗어나면서 두 개로 갈라지는 거. 단순한 것이 두 개로 갈라지는 거야. 뭐죠? 대자지 뭐야? 부정성이라고. 그 다음에. 혹은 die Entgegen Zustände per Doppelung, 정반대의 것을 정립하는 그러한 이중성이야. 아, 그러니까 이 이중성에는 의식과 무의식이 합쳐 있어요. 이게 락강의 철학과 같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중성이 함께 결합되어 있는 게 정신의 운동이라고.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 부정성은 헤겔 철학의 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과 지적 이전의 철학자들은 헤겔의 이러한 절대정신의 관점에서 동일성 철학을 추구하는 자로만 봤지, 이 부정성이 헤겔한 데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정신분석적으로 무의식과 어떻게 관계되는지까지는 통찰하지 못했다라는 거. 야, 여러분, 이런 거에서 락강과 지적의 업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재미있죠. 오늘요, 여러분 어디 가서 뭐야, 수업료 내고 못 듣는 강의를 들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별 이야기가 다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1차 자료를 듣는 자들은 가치를 안다니까요. 응? 5분 또 5분 철학계 개념 얘도 거 100개 뚝딱 듣고 그냥 넘어가는 이런 자들하고는 수준이 달라. 얘도 1차 자료를 따라오는 자들은 그 가치를 안다니까. 그런데 휴가라서 그런지 별로 뭐 그 가치에 대한 대가를 얘도한테 보내지도 않아 요즘은. 그런데 어쨌든 얘도는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해겔 쪽으로 사유가 가 있어요. 여러분 봐봐. 이게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그 전에 어떻게 알았겠어? 그런데 이것은 또다시 이 무차별적인 차이성과 그 차이성의 다름, 상이성도 돼. 그 다름의 뭐죠? 대립이야.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이 무차별적인 상이성과 그 상이성의 대립을 또다시 부정하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부정의 부정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헤겔의 부정성은 그 부정의 부정인데, 이때 부정의 부정은 동일성으로 가긴 가지만, 그것이 헤겔의 비판자들과 같이 뭐야? 그냥 동일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 완전히 다른 타자성과의 만남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변형시키는 그러한 동일성이라고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헤겔 철학 안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두 번째 결합된 부정의 부정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종합으로서 나타나는, 그 다음에 중재의 완성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 다음에 화해를 통하여 나타나는 헤겔의 동일성의 개념은 뭐야? 그건 바로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타자성을 통하여 자기 스스로를 바꿀 수 있는, 변형시켜서 뭔가 또 다른 존재로 발전되거나 진화되어 나간 그런 상태를 동일성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타자성을 억압해서 자기 자신의 왕국을 만드는 거라고 얘도의 석사 논문도 그렇게 나왔었어. 얼마나 쪽팔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1차 자료의 중요성이 이런 데 있는 거야. 이런데요, 여러분. 이런데, 이거 봐봐. 지금 헤겔 원문을 읽고 있는 거예요. 오직 이렇게, Dieser Zichy, Wiederherr, Stellende Gleichheit, oder die Reflexion in Anders sein, in Zichy selbst, 줄 빡빡 치십시오. 자, 자기 이러한, 오직 이러한 자기 스스로를 복권시키는 동일성.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복권시킨다는데, 그 복권 안에는 뭐야? 타자성과 부정성이 들어있다고. 그런데 요 단어만 보면은 오해를 할수 있다니까. 자기 스스로를 회복시키면서 복권시키는 그런 동일성. 혹은 또줄 치십시오. 자기 자신 안에서의 타자 존재, 자기 자신 안에 있는 타자 존재 안에서의 반성. 여러분, 그러니까 뭐야? 신의 정신 안에 있는 타자성, 인간의 의식 안에 있는 타자성을 다시 반성하는 거는 자기 스스로를 복권시키는 동일성이야. 그런데 여기에는 상처받은 자아가 있는 거예요. 상처받은 의식인 거예요. 존재의 균열을 알고 있는 의식이라고. 이해가 되죠, 여러분? 너무 재미있잖아.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야. 그래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타자 존재 안에서 반성을 또 하는 거야. 그러니까 타자성이 들어옴으로써
자기 자신의 주체의 자기성이 바뀌는 거라고. 반성을 통하여. 맞죠? 여러분들은 타자를 통하여 변화되지 않나요? 변화되잖아. 그러니까 헤겔 철학의 글라이히 하이트, 아인 하이트, 동일성, 통일성, 하나성 이런 개념은 안에 타자성의 흔적을 간직한 통일성과 동일성이에요, 여러분. 예도의 이러한 해석들은 지적까지 포괄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얼마나 재미있어.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또 줄 치십시오. 이것은 그런 것으로서 근원적인 그러한 통일성이 아니야. 아니고 혹은 그런 것으로서 직접성 이런 것이 진리가 아니야. 그게 참다운 것은 이런 것으로서의 근원적인 통일성이나 이런 것으로서의 직접적인 게 아니야. 그러니까 통일성만 보고 진리를 말해서는 안 되고 직접성을 보고 진리를 말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직접성에서 어떻게 매개를 통하여 간접성으로 나가며 그 매개가 어떻게 자기의 복권을 통하여 통일되는지 이 전체적인 운동을 봐야 된다라는 거야, 지금.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깊어요. 그래서, 여러분, 드디어 나옵니다. 그래서 참다운 것은 줄 치십시오. 다스 웨얼된 자인을 젤프스트 자기 자신의 되어감이야. 진리라고 하는 것은 통일성이나 직접성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되어감이야. 되어감 전체가 진리야. 두 번째 진리 참다운 것은 원이야. 야, 여기서 여러분 설명이 필요해. 데얼 크라이스야. 원환이야. 다른 말로. 그런데 이 원환이 뭔가 하면은 진짜 원서가 너무 상처를 입었어요. 비에 의하여. 자, 이 원환은 뭔가 하면은 자신의 끝을 자신의 목적으로서 전제하면서 그 다음에 그 끝을 목적으로 전제하면서 출발로서 소유하고 있는 원이야. 그게 뭐야? 뭐예요? 신의 자기 운동은 마이스터 에카르트로부터 나타나는 그러한 원환 운동에 비유한 거야. 신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와서 변증법적 운동을 거쳐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갈 때 그때 목적과 시작은 다시 만나는 거야. 끝과 시작은 함께 만나는 거야. 그러나 동일한 만남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원인 거야. 그런데 이 원은 타원형으로서 움직여지는, 그래서 뭔가가 변증법적 운동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런 원이라고. 그래서 그 원의 끝은 목적으로 전제되어 있고 그 전제되어 있으면서도 그 끝은 시작으로 소유, 출발점으로서 그 끝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변증법적 운동은 그 끝이 또 다른 시작인 거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런 원을 변증법적 운동에다가 비유했던 거야, 해결은. 야, 여러분. 시골이라서, 뭔가 이해가 되죠? 해결 해석이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따라오고 있죠, 여러분.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자, 그래서 마침내, 하느님의 신의 생명이 나타나, 여러분. 중요합니다. Das Leben Gottes und das göttliche Erkennen mag also wohl als ein Spielen der Liebe mit sich selbst ausgesprochen werden, 이래 돼 있어.
신의 생명, 하느님의 생명과 신적 인식은 그러니까 아마도 자기 자신과의 사랑의 놀이로서 표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자기 자신과, 요거는 쉘링과 큰 차이가 안 나. 변증법적 운동만 조금 더 3단계로 나간 거지, 요거는 조금 달라요, 여러분. 그래, 여러분들이 요걸 좀 아셔야 되고, 그러니까 뭐야? 이러한 신의 생명과 신적 인식이라고 하는 거, 그죠? 그거는 뭐야? 신이 자기 자신과의 사랑의 놀이, 아인슈필렌 데어 리베 밋 지히 젤프스트야. 자기 자신과 신이 사랑의 놀이를 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이것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아, 정말 얄궂습니다. 이 헤겔의 1차자로 텍스트가 없으면 강좌를 어떻게 하나, 앞으로? 상처를 좀 입었어. 근데 멈출 수가 없어요. 지금 강좌를 끝내야 돼. 그래서 이러한 이념은, 신의 생명이 사랑으로서, 사랑의 놀이로서 자기 자신과 표현될 수 있는데, 이런 이념이, 진지함이나, 받아 적어야 돼요. Der Ernst, 진지함. Der Schmerz, 뭐야, 고통. Die Geduld, 인내, 참을성. 그리고 아르바이트 데스 네가티벤, 부정적인 것의 작업, 노동, 이런 네 가지가 거기에 결여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이념은 단순하게 에얼 바울리히카이트, 덕을 세워서 교화시키는 것, 혹은 심지어 파트하이트, 김 빠진 상태, 뭔가가 맛이 없이 무색무취의 상태. 여기서는 부정적으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념은 고통과 인내와 그 다음에 진지함과 부정적인 것의 어떤 노동, 이런 것들이 함께 포함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이 신이 자기 자신과 사랑의 놀이에만 빠져 있다라는 쉘링의 지적은 착각이라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런 뜻이라니까? 그게 뭐야? 그러니까 이런 이념은 단지 에얼 바울리히카이트, 종교적 신앙심을 통하여 교화에 이르고, 혹은 종교적 신앙심뿐만 아니라 뭐야? 종교적 신앙심, 이나 도덕적 그러한 교훈을 통하여 교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에 도달하거나, 혹은 파트하이트, 이건 파더야. 파더는 김이 빠졌다든지 음식에서 맛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사태를 무색무취의 상태로 만드는 거. 그래서 이런 이념은, 이런 부정성이, 네 가지의 부정성이죠, 그죠? 고통, 인내, 부정적인 것의 노동, 그 다음 또 뭐야? 진지함. 이런 것들이 빠지게 되면 그 신의 사랑이라고 하는 헤겔의 개념은 어떻게, 아니, 저 쉘링의 개념은 어떻게 되는 거야? 무색무취, 맛이 없는 상태, 파트하이트로 가라앉아 버리고, 그 다음에 단지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교화, 에얼 바울리히카이트로 가라앉아 버리고, 함몰해 버리는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거야. 야, 여러분, 이게 바로 헤겔의 철학인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제 비로소 즉자가 나와. An sich ist jedes Leben wohl die ungetriebene Gleichheit und Einheit mit sich selbst,
their S kind Ernst mit dem Anders sein und der Entfremdung sowie mit dem Weibel binden dieser Entfremdung ist. 즉자적으로 드디어 나옵니다. 즉자가 처음 나오는 거야. 즉자적으로 저 생명은, 저 생명이 뭐야? 신의 생명을 말하는 거야. 저 생명은 아마도 자기 자신과 웅게 트립터 글라이하이트, 트립엔 물을 타다, 아니 뭔가를 타서 흐리게 만들다. 그러니까 뭐야, 웅게 트립터, 뭔가 타서 흐리게 만들어지지 않은, 그러니까 뭐야, 맑은이야. 그러니까 저 생명은 즉자적으로는 맑은 동일성,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동일성이자 맑은 아인하이트, 통일성이야. 맞죠? 즉자는 운동이 없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통일성이고. 그런데 이런 동일성과 통일성, 맑은, 뭔가가 타지지 않는 그러한 맑은 상태에서의 동일성과 통일성에는 줄 빡빡 치세요. 타자 존재에 대하여, 두 번째 소외에 대하여, 그리고 세 번째 소외의 극복에 대하여 어떤 진지한 사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야, 너무 쉽죠? 이렇게 쉽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쉽잖아. 그러니까 이런 즉자의 신의 생명의 즉자의 상태에서의 자기 자신과 동일성에 빠져서 부정성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순수한 통일성의 상태에서는 첫 번째 타자 존재, 두 번째 뭐야, 엔트프렘둥, 소외, 그 유명한 소외의 개념이야. 락강의 알리에나시옹, 소외의 개념이 해결한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또 막스한테도 가잖아. 그 다음에 또 뭐야, 이 소외의 극복에 대한 진지한 사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부정성을 경험하지 못했으니 타자 존재에 대한 진지한 사유, 소외에 대한 진지한 사유, 이건 뭐야? 변증법적 운동에서 부정, 즉 대자의 상태죠. 세 번째에 대한 진지한 상태가 없는 거. 그건 뭐야? 뭐의 극복? 소외의 극복. 이건 뭐야? 이거는 즉자 대자 존재죠. 종합이야. 화해야. 그러니까 부정의 부정이라고, 이런 식으로 읽어내야 된다고, 책을.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즉자의 상태에서 대자가 없는데 즉자 대자 존재가 있겠어요? 소외가 없는, 타자성의 소외가 없는데 뭐가 타자성의 소외가 없는데 그 타자성의 소외를 극복하는 종합이 어떻게 일어나? 그러니까 이러한 운동이 다 결여되어 있는 상태라고, 즉자는. 아, 여러분,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야. 이제 비가 다행스럽게 그쳤어. 아, 이렇게 노력하면은, 신도 가끔 도와주는가 봐, 그죠? 비가 안 와, 또. 자, 그래서 책이, 여러분 봐봐. 책이 마모되진 않았어, 다행스럽게. 자, 그러나, 이 즉자는,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쉽게 강의 못 합니다, 여러분. 불가능해요. 알고 들으셔요. 이거보다 더 쉽게는 못 나간다니까요, 여러분. 이 즉자는, 사실은 오늘날의 독일어는 디제스 안지히야. 그런데 이게 옛날 디스 안지히야. 이 즉자는 이스트 디 아프스트락트 알고마인하이트야. 추상적 보편성이야. 그게 앞에서 한 게 또 나오는 거야. 이제 이해가 되죠, 여러분. 셸링이 말했던, 휘테가 말했던 지적 직관의 추상적 보편성에 운동이 없어. 이 추상적 보편성에서 운동을 통하여 현실적 보편성으로 나가야 된다. 이어도 그 강의를 또 했잖아요, 그전 시간에. 이렇게 반복돼요. 그러니까 이 즉자는 추상적 보편성, 곧 대자가 될 수 있는 그 즉자의
본성이나 이로써 또한 형식의 자기 운동이 무시되어 있어.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즉자에서는 대자가 될 수 있는 즉자의 본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두 번째, 형식의 자기 젤프스트 베베궁, 자기 운동이 고려되지 않고 무시되어 있어. 이 두 가지가. 운동이 없는 거야. 대자가 없는 거야. 야, 여러분, 너무 쉽죠? 해결이 다 들어오잖아.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만약에 이 형식이 본질에 동일한 것으로서 진술된다면, 곧, 그러니까 형식이 본질에 동일한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진술된다면, 그런 이유 때문에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은 오해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뭐라고 말하는 것? 뭐라고 생각하는 것? 인식이 즉자 및 본질에 만족하여서 형식을 아껴둘 수 있고 절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인식은 즉자나 본질에 만족할 수 없고 대자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고, 형식도 변화된다라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형식을 아껴둘 수 있고, 형식은 언제나 본질적으로 동일한 거기 때문에 형식을 절약하여서 우리가 즉자에 만족하고 본질에 만족하는 이런 것으로서 인식이 맞추어져 있다라는 쉘링 철학은 거부돼야 된다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 뜻이야. 인식은 결코 즉자나 본질에 만족할 수 없고 대자로 나가야 되며, 형식 역시도 그런 방식으로 아껴두어서 절약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직역이 너무 쉽죠, 그죠? 직역이 훨씬 쉬워요, 해결은. 너무 쉽잖아, 여러분. 이거보다 더 쉽게 어떻게 강의를 해요? 이거 얘도의 말이야. 남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얘도 자신에게 적용하는 말이야. 어떻게 더 번역을 할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또한 절대적 원리라든지 절대적 직관, 이거 전부 다가 쉘링 개념이야. 절대적 원리, 절대적 직관, 이런 것들은 첫 번째 것의 실행이거나 또 다른 것의 발전을 불필요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는 거야. 이거 설명이 필요해. 절대 원리가 있고 절대적인 직관이 있어서 첫 번째를 실행하고 또 다른 것을 발전시킨다. 이런 변증법적 발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불필요하게 하는 거. 이거는 오해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이죠? 절대 원리, 절대 직관 따위는 없고 모든 것들은 변증법적으로 발전되기 때문에 첫 번째의 원리가 정립되면 그것을 부정하는 그러한 첫 번째 것이 실행되어서 그 다음 것을 부정하면서 발전시키는 이런 것들은 불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지금.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쉘링 철학은 잘못됐다는 거야. 그러니 글을 이렇게 쓰니 여러분, 철학을 안, 전공자도 어렵지만 철학을 안 하는 자는 얼마나 어렵겠어. 글을 이렇게 쓴다니까. 글을. 이런 뜻이라고. 그 쉘링을 빗대어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게 절대 원리. 아프졸 루트, 대얼 아프졸 루트 그룬트 자츠. 그 다음에 혹은 절대적 직관, 디 아프졸 루트 안샤웅.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다, 이 말이야. 자기 철학에서는. 이제 몇 줄 안 남았어요. 바로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이 자기 자신에게 본질적인 것만큼 그렇게 형식이 본질에 있어서 본질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단순하게 본질로서 곧 직접적인 실체로서 혹은 순수한 자기 직관으로서 신적인 것에 이거 다 셸링 까는 거야. 슐라이언마허 이런 자들 까는 거예요. 다시 할게요. 그래서 본질이라는 것이 본질로 파악될 수 없고 그 다음에 신적인 것의 직접적 실체라든지 운동이 없는 실체를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순수한 신적인 것의 자기 직관 이런 중세로부터 나온 이런 신에 대한 지적 직관이 인간에게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뭐야? 그것은 이런 방식으로 파악되거나 표현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형식으로서 그러나 발전된 형식의 완전한 풍성함 안에 있는 것으로서 파악되고 표현되어야 된다는 거. 뭐죠? 해겔한테서는 본질과 형식조차도 변화의 과정을 겪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뜻이야. 얼마나 깊은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를 통하여 본질은 비로소 현실적인 것으로 파악되며 표현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본질이라든지 형식이라든지 그 모든 정신의 운동의 내용의 변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 형식이 본질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 것으로서 서구 형이상학은 규정했잖아요. 셀링을 넘어서. 그러니까 플라톤으로부터 출발하여 지금까지의 해겔 이전까지의 서구 형이상학의 본질 개념 그 다음에 이것이 신적인 것과 관련되었는데 그래서 이러한 신적인 것의 직접적인 직관이라든지 이런 지적 직관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런 모든 것에서 형식은 변화되지 않는 것으로 착각했지만은 형식도 변하고 본질도 운동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며 그래서 형식은 발전된 형식 안에서의 풍성함 속에서 파악돼야 된다는 거고 이를 통해서 그것은 비로소 현실적인 것으로 비얼클리셔 한 것으로 비얼클리헤스 한 것으로 파악되고 표현될 수 있다 이 말이야. 야, 여러분 너무 재미있었죠. 오늘 길지도 않고 짧게 그죠? 아, 여러분 이 중요한 해결에 그러니까 뭐예요? 신은 본질 역시도 즉자대자적으로 운동하는 것이고 이 형식 역시도 그때마다 또 다른 방식으로 취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해결의 변증법은 정반합에서 형식으로서 추려낼 수 있는 게 아닌 것이요. 왜냐하면 자기의식이라든지 의식의 단계에서 자기의식, 자기의식에서 이성, 이성에서 객관정신, 절대정신으로 나아가는 모든 운동은 이 내용의 변화와 더불어서 정신의 운동의 현상을 함께 포괄하기 때문에 형식이라든지 제1실체라든지 변화되지 않는 본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제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래도 형식이 가장 변화가 적은 거죠, 여러분. 그건 맞죠. 그런 뜻인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뭐야? 신은 형식의 변화와 변증법적 운동, 변화라는 게 발전된 형식의 풍성함이라고 그랬어. 독일어로 라이히툼 델 엔트 비켈텐 포미아. 그러니까 발전된 형식의 발전된 형식의 풍성함. 전체로서의 풍성한 발전된 형식. 형식 역시도 다채롭게 변한다는.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데아의 세계의 형식의 개념도 아니요. 이 변증법은 특정 수학 공식과 같이 정반합, 그래서 발전한다. 이따위로 1차자로도 읽지 않고 설명하는
모든 철학을 헤겔은 거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얼마나 재미있어. 그래서 신의 정신, 신의 본질, 신의 절대자의 정신은 적자의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대자로 나갔어요. 대자로 나가면서 신은 고통을 경험하고 인내를 경험하고 부정성을 경험하고 그 부정성을 통하여 신이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독특한 그러한 신관념이 해결에게서 다시 나타나는 거야. 사랑은, 그래서 몰트만이 그래요. 여러분, 사랑은, 신의 사랑은 내가 타자성을 죽여서 동일성의 왕국을 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게 해결 안에 있는 거야. 오히려 나의 것을 타자에게 내어주고 타자와의 투쟁을 통하여 나의 것을 내어주면서 상처받은 자로서 그저 나 자신을 변형시켜 가면서 타자와 공존해 나가는 이런 것들을 추구해 나가는 게 신의 사랑이에요. 신은 자기를 공간을 비워서 태초의 고통을 통하여 그 고통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야. 사랑은 고통을 수반하는 거예요. 이게 해결 철학의 핵심인 거야, 여러분. 어? 그러니까 얼마나 재미있어. 이 변증법은 뭐야? 부정성이 주제야, 여러분. 지적은 제대로 본 거예요, 이 점은. 정말 높이 평가해야 돼요, 이 부분은. 물론 락강의 그러한 정신분석학적 사유를 통하여 새롭게 나타난 거지만 얼마나 소중한 통찰인지 몰라. 여러분들 해결의 1차 자료 읽어보니까 어때? 증명이 되잖아요. 해결은 정반합, 그래서 합 동일성, 그래서 동일성의 왕국 이래나가나요 지금? 지금 이래나가요? 하나도 오히려 레비나스가 보이고요, 데이다가 보이고, 오히려 들레즈의 철학의 생성의 변증법이 보이고, 오히려 니체의 힘의 의지의 그러한 되어감의 존재론, 힘의 투쟁으로서의 존재론은 해결의 존재론으로부터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 그죠? 단지 무의식을 비판적으로 해체해 나가는 방식이 니체의 방식이라면 해결은 또 다른 방식으로 힘의 존재론을 이야기하고 있다라. 야, 여러분, 가치를 매길 수가 없죠, 여러분. 그죠? 언젠가 여러분 역시도 이 강좌를 통하여 해결의 사유를 뚫어가면서 여러분들 자신의 그러한 인문학적 소양을 깊이 있게 빌둥 형성해 나가면서 교양을 쌓아 나갈 때 거기엔 예도의 그러한 작은 공헌도 반드시 있다라는 거 기억할 겁니다. 요즘도 편지가 한두 통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 선생님, 이 부분은 내가 정말 몰랐는데 깨우치게 됐다, 뭐 이러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이름을 얘기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사회적 지위로 보나 뭘로 보나. 근데 얘도는 뭐야, 촌놈이잖아. 짜장면 좋아하고 시골에서, 여러분 봐봐, 소똥 냄새 나는 데서 강의하잖아요. 어떤 상황이 됐건. 그래서 철학자는 철학을 좋아하는 자지요. 무슨 다른 거에 막 이래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이런 강좌를 어떻게 600개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 역시도 잘 지내시고, 얘도가 정말 1년 한 8개월 만에 원래 처음으로 바깥에 나왔는데요. 오늘 또 얘도는 깊이 있는 통찰을 통하여 12번째 강좌를 여러분들에게 준비해서 강좌를 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당연히 도움이 된 분들,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자들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리고 예도TV는 뭐죠? 유료 멤버십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꼭 예도에게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분들 중에서, 그죠? 예도에게
예도의 이 시골에서 똥 냄새 맡으면서 강조하는. 아, 여러분 너무 좋잖아. 여기 봐봐. 이런 데 봤어요. 이런 데서 강좌를 하는 이 예도. 그죠? 그러나 강좌의 질은 결코 떨어지지 않는 이런 철학. 그죠? 이런 예도 TV를 꼭 가능하신 분은 많은 분들이 예도 TV를 꼭 후원해 주십시오. 12번째 강좌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시인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 두세 분도 있는데 이름이 없어. 추스